빨리 해야지. 쉬는 시간이 생겼나? 가자. A주머니에는 흰 공 2개, 검은 공 몇 개? 3개. B주머니에는 흰 공 4개, 검은 공 1개. A, B 두 주머니에 각각 공을 1개씩 꺼낼 때 A주머니에서는 흰 공이 나오고 B주머니에서는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. 그러면 A에서는 여기서 지금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우선 첫 번째 흰 공, 검은 공, 검은 공, 검은 공 이건 각각 전부 다 다른 흰 공이고 검은 공들이에요. 무슨 말하는지 이해 가냐 안 가냐? 이해가? 한마디로 이 흰 공이 나올 확률은 얼마야? 5분의 1인 거야. 이 흰 공, 요게 나올 경우, 이 공이 나올 경우에는 5분의 1인 거야. 이 공이 나올 경우에는 5분의 1인 거야. 흰 공이 나올 경우에는 5분의 2인 거야. 각각의 확률이야. 각각의 다른 공들이야. 그럼 여기서 흰 공이 나올 확률이라 그랬나? 그럼 얼마입니까? 5분의 2죠. 여기서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이라 그랬죠? 네.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은 얼마입니까? 6분의, 5분의 미안, 5분의 1이 나오겠죠. 5분의 1. 그러면 이 확률에 대한 각각의 이 확률을 얘기하는 거지. 곱해야 되겠죠. 25분의 2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. 왜 곱해야 되는지 모르겠으면 얘기해. 다른 공이잖아. 다른 공. 이 공에 대해서 얘가 나오는 경우 있고 이 공에 대해서 얘가 나오는 경우도 따로 있는 거잖아.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안 가? 각각에 대해서 한 가지씩 따로 있는 거니까 얘네들은 각각의 경우니까 곱해야 되겠지. 얘네들 이해가 안 가?